오늘은 또 어떤 또 어? 토크는 진짜 별의별 사람들 많습니다. 예? 사무장에서 깜짝 놀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사람들 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이슨이 반갑다소 하라. 사사리도 반갑고. 봅시다. 목소리 안 좋은 사람 딱 들어가겠네, 그죠? 예. 좀 내려가라 너는. 그거 하지 말라니까. 영상 좀 금소년전님, 줘. 변조님, 그 텍스트 뭐지? 아 목소리가 작아서. 변조님? 아니, 이 여보세요? 집에는 뭐 들어오면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왜요? 인사를 해야 될거 아니야? 나 그런 거 아니야? 창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변조님이 그 목소리가 작아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 목소리 작아요 지금도? 아 됐어요, 이제 됐어요. 목소리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목소리가 잘 깠잖아. 아니 목소리 안 좋은 사람 들어오는 아, 거잖아요. 그것은 씹인정이고요. 얼리리꼴리님 안녕하세요. 그랬던 거 스푼님 목소리 저 족같네요. 같아. 그랬던 거 같아. Thank you, I love you so much. Fuck you. 오케이, 뭐라 땡큐. 뭐라 내려가. 뭐라는 거야? 발음 똑바로 해라. 발음이 안 돼요. 발음이 잘안 돼. 아, 발음 존나 세네, 이 새끼 뭐냐? 발음이 잘안 돼요. 아, 개 같네. 미안합니다. 제가 좀 떠나게 됐습니다. 목소리 안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뭐 하는 방인데? 창정님 좋아하겠죠? 근데 왜? 부르지 말고 그냥 왜 이렇게 말해라. 가오부리세요? 뭐라고? 왜 이렇게 가오부리세요? 와, 가오가 좀 느껴지나? 졸리나? 네. 그럼 짜지시든지 적당해라. 짜리지든지? 뭐예요? 장난이 말은 존나 세네. 뭐라 캐서 너 이게 짜리지든지. 돌았나? 조심해라. 요 새끼 기 맞고 살아야지 장애인 이 새끼가. 욕 배틀하지 마세요. 욕 배틀방 아니다 이 자식아! 아 아니지. 시키마 황마. 조동벌에 조심하. 어딨지? 조동벌에 조심하. 창정이 조만간에 목 따러 갑니다. 허허 시키마 내 앞에서 보면 눈도 하나 못 쳐다볼게 막학주 차불라마. 왜 이상하게 방에 들어와서 행패야? 나? 저요? 너? 아, 정말. 그래, 아, 그전까지 재밌게 놀았는데, 왜 그래? 맞아, 재밌게 놀았는데. 아니, 아, 정말 진짜 개간네. 그냥 아래 하고 있을게요. 분위기 다 흐려버리네. 내가? 아, 진짜. 장동이가 다시 했으니까 내려야 될것 같아. 당장아. 흐린다. 우리 다시. 물을 다시. 정화하자. 안녕. 아, 개 씹노잼이네. 나갈게. 개노잼이네요, 시청자분들. 예? 아니, 존나 어이없네. 저것들끼리 어그로 끌고 있다가 괜히, 어? 괜히 좀 재밌게 만들어줬더니 갑작스럽게 저것들끼리 뭐 괜히 소외감 들었는지, 어? 개 어이없네요, 그죠? 예, 지려버렸네. 정치질 개 씹어지네. 아니, 존먹질 이래서 문제야. 존먹질이 문제인 게, 예? 시청자분들. 존먹질이 이게 문제예요. 존먹질끼리 돼 있으면 딴 사람들이 끼질 못합니다. 존먹질 때문에. 존먹질, 갑질, 선동질 이런 거 이거 존나 문제입니다, 이거. 개씨 국경입니다. 다음 방 가보죠. 예. 아 그럼 저들끼리 그냥 방만 비번방을 갖다 걸어 놓는지 안 그렇습니까, 시청자분들? 예? 아니 방을 갖다가 그럼 만들어 가지고 비번방을 걸어 놓고 저들끼리 놀든지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어? 정치질하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이 모양이냐? 어? 보자. 방장 까칠하지 않아? 왜 꺼지세요? 여러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 창정님, 와. 궁뎅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궁뎅이 사이즈? 예. 니 면상 사이즈다. 와, 내 면상 존나 큰데. 나도 존나 크다, 빵댕이. 개새끼 마음에 드는데. 새끼 욕하는 꼬라지 보소. 빵스 보소 봐. 민증에 잉크도 등발한 새끼가. 빵스 보소 봐. 뭐고 이 새끼 뭐 개이가. 아니, 빵스 보소 봐. 빤스 벗어도 니가 보이나? 어 미, 또란 게이가. 다섯 스인지 병신이네 이거 완전히. 여보세요? 뭐가 없는데 왜 웃지? 이거 전화 아니다. 무슨 여보세요야? 아씨 저 숫자 새끼 이제 나왔네. 아니 아씨 진지 쳐봐. 저기요 그거 어디 사투리예요? 저요 네 그
아니 창정이 형 어디 사투리예요? 아 나와라는 거야? 어 너. 아 나와라는 거야? 아 나와라는 거야? 아 나와라는 거구나. 대구다. 와 우리 할퀸데. 어. 나 얼음 쌌거든. 우리 할퀸데. 대구라고. 제가 고민이 하나 있어요. 아 똥 쌌거든님. 고민 뭔데 내가 들어줄게. 야 똥 쌌 똥을 쌌거든님. 아니 똥을. 또... 야. 궁뎅이 사이즈 어떻게 되세요? 아, 저 새끼 강세 좀 하면 안 돼. 와 자꾸 궁뎅이야. 아가 영어로 봐. 내가 아니, 빵 빵디 성애자야. 야 씨. 여러분 제가 있었어. 아, 존나. 이렇게 고민 좀 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토크 토크는 이래서 안 돼. 아, 이 씨발놈들. 고민을 말을 해. 고민이 있어요. 하지 말고. 그래. 존나 답답한 새끼네, 이 새끼. 존나 헬파티야. 토코는 그냥 들어올 때마다 그냥 날마다 새로워. 헬파티가. 그 창정님. 너는 좀 씨불지 말고 좀. 아, 그 창정님. 목소리 존나 잣 같아 너는. 예, 그 창정님. 말을 해. 부르지 말고. 예, 창정 노래 내가 저지른 싹스 불러주세요. 아? 내가 저지른 싹스 불러주세요. 아, 이 새끼 거의 개또라이구만. 아, 노래 못 불러? 아? 노래 못 부르냐고. 왜 한 곡 불러줄까? 어. 알았어, 한 곡 불러줄게. 아씨, 기마. 어, 야, 근데 이 방에는 다 남자밖에 없는 거야, 이 방에? 여기 보이는 애들밖에 없어. 존나. 저 혹시 제 목소리 좀 들립니까? 야, 여기 보지 없어. 네 목소리 들려. 목소리 좀 낮춰, 이 자식아. 아이, 아, 모두의 진님이, 모두의 진님이 이제 보지 그런데. 아, 진짜 목소리만 들어도 찐따티 존나 나네. 아 다치고 빨리 해봐 씨. 아가리 해라. 간다. 잊고 잊어지고 아가리 해라. 지고 이 새끼 떠나거든. 내 소식이 들려오면 이제는 모른다고 해줘. 언제나 내 맘속에서 커져만 갔던 너를 조금씩 나도 지우려 해. 사랑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늘 미안하다고 말했던 날 잊고 잊혀지고 지우고 처음 만난 그때가 그리워진 사람 다시 못 올 몇 번의 그 계절 따라 여기까지 할게. 땡큐. 김 형님 저 팬입니다. 뭐라고? 팬입니다 팬. 김 형님. 뭐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여기 뭐야? 김먹거리 새끼야. 아씨. 방송 끝나고요 방송. 방송 지금 보고 있다고? 생겼다고. 어 네 얼굴. 너무 존재 슈발람. 아 새끼 욕하는 거 존나 저렴하네. 이런 수발놈이. 아, 반기 뽀뽀뽀님. 아, 안녕하세요. 네, 군대 나갈게요. 시청자분들 막말로 인정. 막말로 인정. 걔 심노잼이고요. 반응도 없죠. 예, 괜히 반준호서 불렀죠. 예, 지려버렸고요. 너무 10대를 감싸고 도는데. 아니, 너무 욕하길래. 욕하지 마세요. 깜짝이야. 아, 누구냐? 내 10대다. 교창 좀 개떼껴. 마 개떼기야. 제10대가 적당해라. 제발 사투리 좀 창정님으로 안 썼으면 좋겠어. 사투리 안 줬으면 좋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아 나 진짜 급식 냄새 난다. 아!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너 같은 딸이 있다. 이 잡거사. 아 진짜. 시청자분들 막말로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런 딸이 있습니다. 적당히 하시고요. 그러네요. 어디 살아요? 저는 저기 뭐야 인천에 사는데요. 인천. 좀 군대 있을 때 인천에 있었는데. 혹시 17사단이에요? 2사단이요. 2사단. 2사단이요? 아 저기 뭐야 저기 인천 저... 아니 왜 여기서 떠들고 지랄이 군대 얘기를. 그건 10인정이다. 왜 여기서 떠들고 지랄이야. 뭐, 아니 방장말 도와줬는데 이 새끼 뭐야? 아니 방장말 도와줬더니 강태를 하고 있네 나를? 미친 거 아니야? 왜 나를 강태를 하냐? 지를 도와줬더니? 아 존나 어이없네. 지 얘기를 도와줘도 강태를 하네 이제는 심심하게. 응? 여기다. 교창정. 교창정. 안녕하세요. 네. 허허. 후후. 흐흐. 히히. 하하. 후후. 허허. 여자 목소리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후후. 흐흐. 히히. 하하. 후후. 허허. 후후. 흐흐. 히히. 에. 하하. 허허. 후후. 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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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같이. 오, 에리나 많이 달라졌네. 네. 깔끔해졌네. 많이 깔끔해졌네. 이 방 도대체 희망을, 뭐 하는 방이야? 희망을 품지 않는 자는 참 행복하다. 이 방이 뭐 하는 방이냐고요? 신분자가 회의론적이다. 행복하다는 사실은. 응? 방 아, 방제를 다시 파볼까? 연습방을 팔까? 연습방 지금 있나? 아니 한 두 개 정도 있던데. 뭐 연기 연습방입니까? 연기는 아니고. 예. 네. 여자 목소리 연습하는 방이에요. 아 여자 목소리를 연습하는 방이라고요? 다 남자예요 네. 지금? 네. 에? 방금 내던 사람이 저예요. 진짜요? 네. 헐 뭐야? 뭐야? 다시 한번 내주세요. 다시. 아이 이거 남자 목소리 들으면 티가 날 거예요 아마. 어 뭐지? 여잔 줄 알았는데? 아까 뭐 대사 읽고 있었잖아요.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다시 한 번만. 어, 씨발. 아이고. 아 씨발. 사람들이 널 내보내주면 삶을 안달 거야.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몸이... 아이 잠깐. 뭐 읽고 있는 거야? 그 짧은 명언이라고 네이버에 치면 이게 쫙 뜨거든요. 한 20개? 그거 다 읽어요. 항상. 와 뭐지? 당신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냐를 보면 당신이 무엇에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희망을. 와 이거 뭐냐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희한하네. 들어도 신기하네. 저도 한번 해볼까요? 연습하면 돼요 누구든지. 아니야 이제 내가 하다 보니까. 네. 누군지 되는 게 아니었다고. 누군지 되는 게 아니었어. 저도 한번 감히 한번 도전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혹시 트랜스젠더 분은 아니시죠? 아니에요, 절대. 아, 예, 알겠습니다. 매우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고요. 네. 저도 남자로서의.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대화방에서 역설 음란한 대화를 할 경우 서비스용의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요. 해요? 아 뭐지? 아 진짜 대화방에서 뭐 이런 느낌? 전 아닙니까? 대화방에서 욕설 음란을 잘 할 경우 서비스 이용의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하신 분 남자예요? 방장님이죠. 네, 아, 저 방장님. 아, 방장님도 남자예요? 네, 남자죠. 우와! 야,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어! 야! 진짜 말도 안... 야, 뭐냐? 야, 뭐야! 야 이게 어떻게 말이 되지? 굼쩍. 혹시 그 여자 목소리 잘 내시는 뭐 BJ분이신 거예요? BJ? 아니요. 그냥 숨어있는 긴.
와 이게 말이 돼 상식적으로? 여목을 내는 사람 많은데 그 약간 돈이 부족하면 그 BJ도 새 가능성이 있죠. 그죠? 와 이거 대박인데? 혹시 여자 노래 듣고면 가능한 거예요? 예. 네. 아니 저 요즘 고음 올리면 막 여목을 올라가. 아니 여자 노래가 여자 톤으로 그게 가능해요? 일단 충분히 가능해요. 그 죄송한데 그 뭐야 그 있잖아 새빨간 소년기인가? 새빨간 갱년기가 있잖아요. 새빨간 갱년기래 미치. 새빨간 갱년기는 뭐야? 그 우주를 줄게 한 번만 잠시 부탁드릴 수 있을까 여자 목소리로? 아 일단 내가 불러가야겠어. 연습해야겠다 잠만.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봐요. 신장이 막 두근대고 잠들 수가 없어요. 안참 뒤에. 아 근데 여자 목소리인 건 같는데 톤 조절은 약간 조금 안 되긴 하네요. 아 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봐요. 죄송한데 민주님도 남자예요? 그럼. 예? 그럼. 와 이거 뭐야? 심장이 막 두근대고. 어이 아프냐? 잠잘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목소리가 떨려. 똥사과. 아니 죄송한데 민주님은 여자분이신데요? 목소리가? 남자야. 어? 남자야. 근데 여자 목소리 자체는 그 에리나님이나 그 뭐야 빨간 방장님께서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 노래는 제가 좀 더 잘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한번 해봐도 될까요? 아니 어떤 노래요? 남자 노래? 해보세요. 우주, 아니 우주를 줄게 있잖아 여자 목소리로. 네네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제가 말하는 건 자신 없는데 한번 해볼게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요? 심장이 막 두근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니 저거는 우주 줄게가 아니라 자질을 줄게야 저거는. 예? 저건 우주를 줄게가 아니라 자신을 줄게야 저거는. 트랜스젠더. 아니 별로예요? 아니 진짜 트젠 느낌 좋대요 이거. 아 트젠 느낌이었다고요? 거의 뭐 그냥 자신을 뜯어줄겠는데 이거는. 자질을 희한하네.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저만 착각인가? 아 이거 녹음 한번 해보세요. 그 자괴감. 내가 이러려고 우주를 줄게 불렀나 자괴감이 되고 괴로울 거예요 아마. 아. 아 여자 노래를 부를 땐 트젠 느낌이 일단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목노래도 노래 부르면 트젠 느낌 너무 나서 그걸 없애려고 막 음역대 아... 넓히고 막 이렇게 발악을 하죠.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진짜 지금 제가 처음이라서 지금 좀 전에 제가 족발을 먹어가지고 배가 많이 불러서 그렇거든요. 아니 그 녹음 한번 하시고 괜찮으면 한김찜? 이게 그 대가리 속으로 들리는 그 음이랑 다르거든요 녹음이랑.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진짜 농담 아닙니다. 깜짝거려 민주야 하지마.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봐요. 심장이 막 두근대고 잠은 잘 수가 없어요. 한참 뒤에 별빛이 내리면 난 다시 잠들 순 없겠죠. 그냥 나 남자 센 가성으로 막 이거 똑같아요. 아 남자예요? 그냥 남자 센 가성이에요 그거는. 아 그럼 남자 노래 한번 하면 안 됩니까? 그건 안 됩니까? 아이 뭐 창정 거리니까 뭐 임창정 노래 내가 저지는 사람 한 번만 해주면. 내가 저지는 사람 아까 저 방에서도 했었는데 어 그 좀 매야. 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본사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사실 확인 후 회원 자격 정지 및 그 선택에 대한 계획을 해야지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금전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오니 애선 사업을 위태롭게 하는 이러한 행위를 잊혀지고 지우고 처음 만난 그때가 그리워진 사람 다시 못 올 몇 번의 그 계절 떠나버린 너의 모습을 지우고버리고 미워도 어느새 가득 차버린 내 사랑
인천역의 발성을 잘하나 정. 사랑을 담아서 디바. 노잼이죠? 예, 네, 따라갈게요. 지라바 노래 좀 알려주세요. 발성. 아니 근데 나는 나는 엄마 있어서 못 불러. 나도 엄마 없냐 씨발 엄마. 미친 새끼 갑자기. 해봐. 아니 내가 계속 들어줄게. 아니 나는 이거 이렇게 나뉘게 노래방에 가서 부르면은 다 완전 그냥 다 왜 달라져 그게 왠지 너무... 알아? 그게 MR이 좀 높게 나와. 하, MR을 아니 일단 이론으로 아가리 털지 말고 노래 불러보세요. 아 왜 이렇게 시끄럽구나. 아! 아 이 사람이 시끄럽구나. 네 그렇게 삼성님 올려주세요. 욕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노래를 배우실 분이 누구십니까? 저 빵장이요. 저 말인가요? 아, 322님입니까? 제 말인가요? 아, 한번 노래 한번 가보죠, 일단. 그 제가 배우고 싶은 노래는 예? 안녕 사랑아. 뭐야, 왜 또 바뀌어? 안녕 사랑아? 그거 누구 노래지? M창정. 안녕, 안녕 사랑아. 바뀌신 건데 몰라요. 아, 숨. 저 숨 잘하고 싶어요. 숨을 잘하고 싶다고요? 네. 꽃꽂이님. 아 내릴게요. 아니 그 오늘 같은 밤부터 해봐. 오늘 같은 밤 마른 줄 알았던 오래된 눈물이. 끝난 거예요? 예. 그 강약 조절이 지금 잘 안 됐단 말입니다. 예. 강약 조절을 갔다가 네. 오늘 같은 날 마른 줄 알았던 오래된 눈물이 흐르면 잠들지 않는 내 작은 가슴이 숨을 쉰다. 근데 창정님, 예. 저는 지금 강약 이런 거 따지 그거는 아니고 그 강약 중강약 이걸 딱 자진몰이 정단으로 해보세요 빨리. 아니 창장님, 예? 제가 미친 새끼 아니야 저 새끼. 아니 왜냐면은 이 강약 조절이 왜 중요하냐면 박효신 씨 노래가 호흡이 되게 중요해요. 호흡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막상 그러니까 네. 어렵지 않게 들리는데 불러보면 호흡이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네, 그래서 강약 조절을 하지 않으면 호흡이 딸려가지고 아마 D심에서 발성이 제대로 안 될 거예요. 예. 네. 아,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방금 불렀잖아요. 예. Yeah. 이렇게 노래방 가서 하면은 왜 마이크에 안 담기던데? 마이크 목소리가 삽입이 잘 안 된다고요? 삽입이라뇨. 그러니까 목소리 마이크에 그냥 삽입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그냥 가성처럼 이렇게 들려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3, 2, 1, check it. 오늘 같은 밤 이대로 머물러도 될 꿈이라며. 와 이거 총체적인 난곡인데? 와... 아니면은 눈의 꽃으로 알려주기도 쉬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강약 조절이 심하죠. 노래 이 숨으로 이게 노래가 지금 발성이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숨으로 하긴 힘들 거예요. 예. 웬만하게 노래를 좀 잘하시는 사람들도 박효신 씨의 이 숨이라는 노래나 그런 걸로 하면은 쉽지 않거든요. 발성이 좀 특이하거든요. 박효신 씨가. 예. 눈의 꽃 같아요. 눈의 꽃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올해의 찬 지금 저기 노래 부르실 때 네. 모가지를 좀 위로 제끼고 부릅니까? 약간 위로 올려서? 예 방금까지 그랬던 것 같아. 그죠? 노래 부를 때 습관적으로 약간 올리시면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올해 약간 이런 식으로 부르신 것 같은데 네. 그 성대를 갖다가 최대한 이게 막 네.
다른 쪽으로 이렇게 뭐 갈라지거나 이러지 않게 중앙으로 딱 중앙을 해주시고 힘을 갖다가 그 딱 주고 나한테 분산시키지 말고 지금 허래에 젖는 꽃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힘을 갖다가 좀 줘야 돼요. 지금 모래에 젖는 꽃을 바라보며 좀 전보다 훨씬 나아요 지금. 예. 좀 전보다 훨씬 낫고. 아, 님 목소리 왜 말투 왜 그 누구냐 안기호인가 그 사람처럼 해요? 예? 안기호? 어 안기호 어 인정. 예? 예? 안기호 누구야?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방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본인 키가 약간 이런 노래 부르고 싶은 거예요? 네. 어. 박효신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 박효신, 어, 효신바구나. 그거 한번 해보세요. 바보야, 바보야, 어딨니? 안 가면 안 되니? 너를 보낸, 뭐지? 지금 그림 괜찮은데, 그나마? 나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이 노래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이렇게 노래 부르면은 안 그 존나 매갈이 없다니까요. 그거를 좀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잘 들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아 제가 봤을 때는 그 진성 비율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볼 때 공명이 제대로 잡히면은 발성이 그 소리가 좀 더 커지거든요. 풍부해지고. 제가 볼 때 공명이 제대로 안 잡혀서 소리가 그러니까 새어 나가는 게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는 그 그냥 코에다가만 집중해서 하거든요. 코죠? 지금 코에 목소리가 제대로 걸리는 느낌이 잘 안 드는데 지금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금 모래에 젖는 다시 해보세요. 다시 이렇게 지금 모래에 젖는 꽃을 바라보며 지금 코에 제대로 안 걸렸어요. 예, 네, 코에 제대로 안 걸렸기 때문에 목 쪽으로 지금 힘이 들어가면서 지금 목에서 약간 갈라지는 소리가 이게 분산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뭐 네. 지금 올해에 젖는 꽃을 바라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아니라 코에다 걸어줘 지금 올해에 젖는 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이렇게 코에다가 소리를 걸어야 돼요. 지금 올해에 젖는 음정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이 노래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이거 박효신 씨 노래는 쉬운 노래가 아니라서 좋아하시는 거 알겠는데 눈의 꽃으로도 제가 볼 때 하면 안 될 것 같고 더 쉬운 노래로 해야 돼요. 더 쉬운 노래로 쉬운 걸 찾아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좋은 사람으로 하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좋은 사람 박효신 씨 좋아하시면은 예, 좋은 사람 알죠? 예, 해보세요. 내가 볼 때 좋은 사람도 비슷한 것 같은데 좋은 사람 사랑했었다면 헤어져도 슬픈 게 아니야. 초반에는 괜찮거든요 지금. 후반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 지금 호흡이 좀 딸려가지고 이어지지 않는 것 뿐이고 지금 초반에는 괜찮아요 지금. 좋은 사랑 사랑했었다면 헤어져도 슬픈 게 아니야. 이별이 내게 준 것은 곁에 있을 때보다 너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좋은 사람 사랑했었다면 헤어져도 슬픈 게 아니야. 이별이 내게 준 것은 곁에 있을 때보다. 오! 오 좀 괜찮았어. 오! 지금 지금 훨씬 좋아졌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 지금 훨씬 좋아졌고,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나 진짜 저 꽃꺼지 지지직거리는 소리, 씨. 누구예요? 꽃꺼지. 밑으로 내리시죠? 듣기 전용 창과자. 아, 쟤 내려 있었는데 지가 나갔다 들어온 거야. 지지직거리는 소리 나니까 쟤 좀 내려주세요. 사람이야.
밑으로. 아, 님이 진짜 안 귀엽구나. 나는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따라하는 나라. 그 밑으로 좀 내려주세요. 그 듣기 좋은 참고자로 지지직거리는 소리 들립니다 지금. 어 이제 괜찮네요. 네. 예. 네. 부를 때 지금 네. 지금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지금 처음이랑은 아예 다른 사람일 정도로 좋아졌는데 그 호흡을 갖다가 한 번에 숨을 갖다 쑥 들으신 상태에서 힘 있게 주려면 호흡이 받쳐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 중간에도 좋은 사람 사랑했었다면 한 다음에도 빠르게 호흡을 갖다 한번 들이쉬고 뱉고. 들이쉬고 뱉고 요거를 티 안 나게 아, 그 중간에 예 네, 중간에 노래를 부르면서 이거 쉽게 말하면 복식호흡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사랑했었다면 헤어져도 슬픈 게 아니야. 진짜 안 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하게 되면 호흡을 갖다가 전혀 이렇게 복식호흡을 안 하면서 해버리면 호흡이 딸려가지고 소리가 힘이 약해져요. 예 네. 중간 중간에 티 안 나게 빠르게 들이쉬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방금 그런 생각하면서 좋은 사람 사랑했었다면 헤어져도 슬픈 게 아니야 이별이 내게 준 것은 곁에 있을 때보다 오. 너를 더욱 사랑하는 바 지금 훨씬 좋아졌어요. 지금 호흡을 갖다가 분배를 시키는 게 지금 훨씬 좋아졌거든요. 근데 아니 이거 응. 이거 잘 몰라가지고 이 노래를 괜찮아요. 지금 훨씬 더 나아졌고 네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중간 중간에 호흡하는 걸 좀 잘 파악해가지고 음정 맞추는 거야. 뭐 노래 그거는 이제 숙지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못 맞추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소리를 갖다가 듣기 좋은 소리를 내려면은 네. 호흡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힘이 강약 조절이 될 거 아니에요. 호흡이 받쳐줘야지만 호흡이 세게 들어가야 되는데 힘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호흡이 딸려가지고 이제 죽게 돼버리면 노래 피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들을 때 찐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뭐냐 뭐 소리가 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해요? 소리가 떠 있다고요?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다시. 스탑. 스탑. 음을 갖다가 처음에 할 때 자 예.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좋은 사람 약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첫 음을 갖다가 위에 이제 높게 좀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노래를 부를 때 이 가사를 갖다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과 사랑한 이게 쉽게 말하면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헤어진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런 입장이니까 그 가사랑 이 노래의 그런 메시지를 잘 생각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좋은 사람 사랑했었다면 헤어져도 슬픈 게 아니야 이별이 내게 준 것은 곁에 있을 때보다 너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 아,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노래를 단순히 높게만 부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감정을 갖다가 잘 실는 게 감정 이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이 노래의 주인공이 본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불러 보시죠. 예. 좋은 사람 사랑했었다면 헤어져도 슬픈 게 아니야 이별이 내게 준 것은 곁에 있을 때보다 너를 더욱 사랑하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뭐 소리죠? 왜 이렇게 끊기지? 예? 예? 뭐 소리죠? 아니에요. 왜 그래요? 모쏠 아닙니까? 아니 모쏠이 아니고서야 지금 이거 감정이 지금 전혀 이입이 안 되는데 아니 제가 이거 좋은 사람을 잘 모르는 그런 노래여가지고 하이라이트 앞에 부분 좀
아는데 하이라이트 부분 잘 모르거든요. 일단 제가 봤을 때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제가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이게 쉽지 않다면은 제가 볼 때 일단 여자친구를 뭐야? 제가 볼 때는 여자친구를 갖다 일단 먼저 사귀는 게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지라버렸죠? 모쏠 검거 완료 인정? 인정? 인정?